아, 좋지, 좋지. 아, 무처럼 이제 콩나물국 끓였는데, 이렇게 짜글이 약간 섞어갖고 콩나물국 보이시나? 안 보이시나? 할수 없죠.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또 아침이지 아침.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 또 아침에 또 콩나물국 하나 있었는데 한 입만 떠먹고 그다음 이제 말아서 먹겠습니다. 이거 힘든데 맛있네요. 역시 MSG가 이거 많이 들어가야 돼요. 하면서. 콩나물국 꽤 말아서 요새 콩나물국 그 시중에 파는 거고 그래도 한 5, 6천 원 하죠? 모르긴 몰라도 또 비싼 데는 한 만 원 할 거야 아마 많이 올랐어 이게 이건 뭐 원가 얼마 안 되잖아 콩나물 1,000원씩 타다가 파놓고 배 파놓고 다시마 있던 거 넣고 MSG 있던 거 넣고 청양고추 있던 거 넣고 있던 거 하면 되잖아 콩나물만 하면 되지 뭔가 뭐 따지면 뭐 2,000원 내외 인건비가 있으니까 이제 겉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또 막간에 또 우유 한번 먹어줘야죠 어저께 먹던 거 마요네즈 발라서 괜찮더라고요. 별미야, 별미야. 원래 샐러드 해갖고 수위 뭐 사라다라고 했지, 사라다. 옛날에는 사라다라고 그랬는데, 우리 때는. 샐러드, 오이, 당근, 감자 뭐 넣고 이제 마요네즈 버무려 갖고 이제 없으니까 오이라도 마요네즈 발라서 한번 간이 샐러드 하는 거지. 그 사다가 일본 말인 것 같아요. 일본 애들은 영어 발음이 잘안 되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그런 왜 그런 일제시대를 거쳤잖아 우리가 35년? 어떤 사람 36년이라고 하는데 35년이 맞을 거야 아마 그 치욕의 역사가 있잖아 누가 잘못한 거야 그거? 누군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? 그 책임질 사람 없고 그냥 결국 그렇게 된 거야 외국 노선들은 잘 살고 제대로 잘 살죠? 무슨 이야기해? 외국자들은 못 살고 외국 노선들은 잘 살고 그럼
그럼 패시브 인컴이 얼마나 들었나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업데이트가 이게 느리더라고 느리게 생각하면 이게 한두 명이야 이해지 근데 보기는 그렇게 많이 보는데 광고는 안 보나 봐? 웬만한 광고 스킵 하겠지 스킵 근데 앞에 스킵이 안 되도록 돼 있거든 그런 거 돈이 안 되나? 그거 굉장히 미미해 그거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게 영상 올린 게 6천 몇 개인데 응? 그냥 본게 광고 본게 두세 개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냐고 너무 항의할 수도 없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알아서 해주겠지 뭐 열정 폐가 이런 데서 나는 건가?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잖아. 나도 한번 해볼까 유튜브? 둘다 망하는 거지 다들. 해보신 분은 아실 거야. 녹록지 않아요. 그냥 보이는 게다잘 되는 사람 것만 보니까 그게 잘. 쉬워 보이는데 남들 하는 건 무조건 쉬워 보이지. 그래갖고 잘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, 응? 전업 유튜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. 몇년 전에 그 초등학생들 잡는 희망이 뭐냐고 유튜버라고 그랬잖아. 응? 탑 10에 들었잖아.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. 눈도 완전히 퍼진 거 아니야, 솔직히 말해서. 카메라 길거리 들고 다니면 다 쳐다봐. 안 쳐다보는 척 하면서 새눈, 옆눈질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많고. 난 느낌 있잖아, 나도.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사람 있고, 또 와서 또 물어보는 사람 있고, 별의별 사람 다 있지. 쳐다보는 게, 응? 카메라 때문도 있지만, 이것 때문도 있지, 이것 때문에. 얼굴은 동안인데, 수염이 허해갖고,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?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보기에는 뭐 초딩, 중딩 같은데, 이렇게 수염이 나갖고. 요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? 중딩. 중딩이 제일 무섭잖아. 보이는 게 없잖아. 그죠? 질풍노도의식. 나 걔네들 아는 거야. 촉법소년 그런 거 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촉법소년 그거 그 피해 입은 사람들 얼마나 황당해 법치국가 안에서 촉법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도 안 받고 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애들한테 피해 입은 사람 많을 거야. 모르긴 몰라도. 응?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그런 거 아니야?
내가 솔직히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, 나도 네 차, 응? 그런 애들한테 테러 당해갖고, 응? 그냥 팔아버렸어. 처음 듣는 사람 많을 거야, 아마. 그런다니까, 동네 애들. 처벌도 못 해.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그러냐고. 응?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지.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, 책임을. 얘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. 그 달랑 놔놓고, 응? 그렇게 범죄자를 만들어 보려면. 그 사람이야, 그게? 부모가 어쩌면 학교에서도 선생이라도 해야 되는데, 요즘 선생이 선생이야? 응? 학원 선생하고 뭐 다를 게뭐 있어? 신분만 학교 선생, 공무원이라는 것뿐이지. 이런 선생도 있어. 원래 선행학습 안 하는 애들은 모르잖아, 못 따라가잖아. 얘네들 이거 학원에서 다 배운 거지? 넘어간다? 설명도 안 해줘. 수업 시간에 졸아도 뭐, 응? 자고 있어도 돌아간 거야. 다 이해하지.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자도 되지. 뭐 하는 짓이냐고, 이게. 응? 공교육만 제대로 되면은 학원 필요 없잖아. 응? 그런 건, 응?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, 뭐, 피아노나 미술이나, 뭐, 응? 좀더 배우고 싶어. 그런 거라 배우는 거지. 이? 구경술을 왜 학원에서 배우냐고. 그걸 학교에서 배워야지. 응? 학교에서는 자고, 학원 가서 눈 반짝반짝하고. 왜 그래, 도대체?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, 똑같아. 응? 다른 나라 어느 세계를 봐봐. 우리나라 같은 데가 있나? 그게 좋은 거야, 그게? 이 사람들아. 그럼 나라를 제대로 좀 만들어 봐. 제대로. 응? 말로만 뭐 국민소득만 높다고 뭐, 응? 선진국이야? 행복지수는 낮잖아요, 우리나라가. 아주 낮아요. 응? 자살률도 높고. 돈으로만 따질 수가 없는 거라고, 행복지수는. 응? 그래, 노력들 안 해. 응? 돈이라 밝히고 말이야. 응? 자기 할일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나할 거리 뭐가 되냐고. 내로남불 어떻게 해. 앉아자. 앉아요. 잘해야지. 이런 거 말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인데,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국민의 사람으로서. 입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? 해주는 대로 당하란 말이야?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야. 왜 이래? 응? 잘못된 거는 당장 얘기할 수 있어야지. 그런 얘기도 못하게 하면 왜 나가냐고.
사실 대한민국이 다 잘되라고 얘기하는 거지. 응? 못되라고 얘기하냐고 누가.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자네들 잘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? 희한해. 또 얘기하면 또 지적질한다고 또 지랄하고. 어떻게 하라고? 그래서 내가 콩나물국이 중국이네. 응? 앞으로 자주 먹어야겠어. 하기도 간편하고. 아까 고기 넣으면 비싸잖아. 응? 콩나물 1,000원이면 사는데 고기는 1,000원 가지고 안 되잖아. 1,000원씩 팔지도 않을걸? 1,000원씩 달라고 하면 많이 쳐다보면서 이 새끼 미쳤나 그럴 거 아니야. 직접적으로 대놓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럴 거 아니야. 반갑습니다. 남았죠? 순서가 남은 것 같아요. 아, 오랜만에요. 뭐네. 오늘 또 점심은 또뭘 수가 없지? 지금 먹었으니까. 지금 점심 때다 됐는데 뭐. 아점이지, 아점. 또 아점부에는 또 커피가 또 국물이지. 아,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뭐냐? 다음 절차는 설탕. 수거 삭개인가? 자꾸 까먹어. 기억력이 왜 덩어리가 좋냐 이렇게 설탕이 실하냐? 설탕도 오래 먹는다. 설탕도 큰거살 필요 없어. 응? 조금 거 사갖고 그게 먹어야지. 설탕도 일회용으로 나왔으면 좋겠어. 매장에서 파는 거 이런 거. 떡과 관한이 좋네. 그 며칠간 그 수익창출 그 승인 난 뒤부터 이제 빡세게 해봤는데 해도 안 들어. 0.00달러, 0.001달러 하루에 안 들어 수업이. 실화냐 이거?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? 이게 최대치로 한 거야 최대치로. 이렇게 하면은 지체도 못해. 이건 이제 그 뭐야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, 야, 그리고 질이 안 좋으면 양으로 승부해야 되잖아. 최대한 하루에 할수 있는 거, 응? 이빨이 땡겨서 했는데 안 돼. 실화냐 이거? 이래갖고 다들 그냥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는구나. 응? 이게 지속할 수가 없거든 이게. 기본적으로. 구독자 없어, 그거는. 지금 아무리 3,000명이 뭐야. 남들은 1,000명도. 비염이라? 실상은 그래요. 좀 유튜브 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 좀 실망이겠는데. 패트를 말씀드린 거야. 걔 사탕 빌림으로 뭐, 응? 나잘 벌어, 뭐, 그런 식으로 안 해, 난. 난 인증하잖아. 매일, 응? 패시브 인컴. 응? 내가 속이는 거 아니잖아.
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? 그렇게 인정하는 거 어딨어? 나오라 그래. 나 같은 사람 없다니까. 80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 없어. 그걸 몰라주고 말이야, 사람들이.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란 말이야. 들어와서 빨리 광고 보고 슈퍼챗도 날리고 좀. 빨리빨리 그런 거 하란 말이야. 센스 그것도 누르고. 아유, 그래야지 더 재밌게 하지. 나도 먹고 살고. 입에 풀칠해야 될까, 풀칠. 맨날 콩나물이나 먹고 그래야 되겠어? 안 그러면 그 폐지 주소로 가야 돼. 택배 박스 그거 저기 공공 주소로 다녀야 돼. 꼭 그래야 되겠어? 내가 은행을 갈 거야. 도와주시면 은행을 갈 거야. 내가 은행 있지 않을게. 내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 아니야. 도와주면은. 10배, 100배 그렇게 갚을 수 있어. 립서비스가 아니라 남들하고 달라. 남들 뭐 주식 사기치고 뭐 그런 사람하고 다르다니까. 하긴 뭐 내가 이런 말 하면 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어차피 기록이 남으니까 10년 뒤, 20년 뒤 이거 다시 돌려보면 다 알지. 아, 이 사람은 진짜 진실된 사람이구나. 왜 진짜 20년 전에 구독을 안 눌렀을까? 지금 계산한 지한 12년이가 됐거든요, 지금. 아, 내 구독자 3,000뿐이 안 돼. 더군다나 수익 창출은 지금부터 시작이야. 그럼 다시 10년을 갖다 노력해야 된다는 소린데. 야, 지난 10년 진짜 아찔했어. 나 그만둘라 그랬어. 응? 근데 생각해보니까, 아깝잖아. 10년을 퍼부었는데, 이대로 포기하면 아깝잖아. 자꾸 그냥 했더니 수익창출은 되더라고. 근데 이제부터 또 시작이야, 이제. 이제부터 10년. 과거 만든 건 아무 소용없지. 다 구글이 다 가져갔으니까, 광고. 아무리 봐도. 조회수가 300만 명이면 얼마야? 거기 이원씨만 못해도 600만 원을 가져갔네. 고구려. 어차피 구글 플랫폼, 그 비용 치르는 셈 치고, 이제부터 나온 것도 다 운전이 될게 아니야. 반반씩 돈안 하지. 45대 55. 말로는 45대 55지만 반이나 다름없지. 뭐. 거기서 세금 띄고 그러니까. 차 떼고 포 띄고 그러면 없어. 남는 것도. 일주일에 1달러 벌어갖고 누구 코에 붙여 그거. 맨날 마이너스지. 적자 인생. 아유. 그만두자. 주택걸 아시죠? 미치는 거? 좀 크게 외쳐, 크게 좀. 아유, 50견은 안 났고. 테니스 엘보, 골프 엘보. 아유, 이거 미쳤어. 허리 디스크는 좀 그래도 났는데. 또 그냥, 아래 여기 또 가렵기 시작하니까. 맨날 뒤에 등이 가려운 건왜 그런 거야? 등 긁어줄 사람도 없고. 아. 그래요? 됐고요.